그렇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는 걸 내가 가르쳐 주고 싶어. 부장님, 유쾌할 거 없죠? 아, 있는가 봅니다. 잠깐만요. 돈을 위하게 한 3만 원씩 받아주지만. 예. 썰어서 주세요. 어머니, 3만 천 원 나와요. 3만 천 이백, 3만 2천 원도 나옵니다. 여기 있습니다. 예. 네, 감사합니다. 요즘은 육회가 뷔페가도 있고 다 흔하지 흔하지 않습니까? 근데 옛날엔 육회라고 참 어려웠어요. 요즘처럼 정육점도 없었고 소를 어디 잡는다 이래 하면 엄마가 어렵게 가서 그 육회 고기는 달라. 바로 가서 바로 해먹고 그래야 육회는 시일이 지나면 안 돼요. 바로 가서 해먹고 그래 육회를 준비를 해볼게요. 근데 지금은 그냥 먹는데 옛날에는 콩나물을 배도 요즘 많이 흔했지 옛날엔 배도 많이 안 흔했거든. 그래서 콩나물을 삶아가지고 미나 이 콩나물 다듬어 이 콩나물을 머리하고 다리를 다 다듬어야 돼. 이렇게 예쁘게 이 콩나물이 부드러워야 되고 길면 안 돼. 이건 육회하는 거는 많이 안 다듬어도 된다. 조금만 육회할 만큼만 하면 돼. 이거 머리하고 꼬리하고 삶아서 무쳐도 맛있어요. 안 버려. 집에서 그냥 할 때는 머리만 따면 돼. 요즘은 이 다 자르니까. 3대가 콩나물 손질을 하시네. 기념 촬영을 받읍시다. 3대? 응. 찬물이랑 한 번 더 헹겨가지고 보통 뭐 데치거나 할 때는 그 전기열에 이렇게 하시던데 이건 다르네요? 아니 여기 육회를 해서 무쳐서 얹을 거니까 아. 차봐야지 차야 되거든. 네. 그래서 콩나물을 이 밑에 깔아야 되거든. 네. 그래서 콩나물을 무쳐야 돼요. 멸치 액젓간장 됐어. 참기름 마늘 다진 거 마늘 그거 안녕히 뿌리네. 다진 마늘인가요? 다진 마늘. 네. 곱게 다진 마늘 이런 게 다 양념이 다 들어가야 돼. 그러니까 음식에 우리가 조상들이 음식에 다진 마늘 넣는 이게 아주 훌륭한 요리법이에요. 예. 미나, 고기 내요. 하는 특별한 색 그 육고기 이리 육회를 이래서 모든 양념에는 조금의 가랑파가 들어가야 돼. 육회는 참기름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. 이것만 있으면 딴 게 필요가 없어요.
육회는 고기만 싱싱하면 좋아. 이렇게. 배만 하나 썰어서 깔까 해가. 이번에는 배를 가지고 하는 걸 할게요. 원래 이렇게 뭐 콩나물도 하고 배도 하고 이렇게 예, 많이 예. 드셨어요? 그 아주 옛날에는 배도 귀했으니까 콩나물에 이래 해서 많이 먹었거든. 근데 요즘은 다 배가 흔하고 네. 또 어디 뷔페 가면 배를 조금 많이도 안 주고 조금 주는데 그래도 집에서 얼마든지 해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는 걸 내가 가르쳐 주고 싶어서 하는 거지. 알고 보면 하나도 안 어려운데 모르니까 어렵지. 그래 옛날 할머니랑 모양은 없지만은 젊은이들이 이제 잘 생각해가지고 예쁘게 해서 먹으면 돼. 정수리 줄이고 다듬 엄마의 마법 같은 손맛으로 모란 모라키니 오르며 그 자연의 밥상을 차렸네 엄마의 엄마로부터 엄마로